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. 오늘 소개할 매물은 남김천 IC에서 가까운 공장용지, 창고용지 할 만한 땅, 도로 좋고 평수 좋고 가격대 저렴하고 괜찮은 땅이 나와서 현장에 왔습니다. 자, 우리 땅은 도로 건너편에 평평한 땅입니다. 자, 우리 땅 어디 있노 확인하기 위해서 드론 영상을 먼저 보시고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현장 방송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 앞에 보이는 고속도로는 하행선은 창원으로 가는 방향이고요. 상행선은 서울로 가는 방향입니다. 중부 내륙간 고속도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. 또 저 앞에 좀 트럭이 한 대 지나가잖아요. 저기 2차선에서 바로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. 웬만한 큰 차는 다 진입 가능합니다. 출해라 또 장추 다 진입 가능합니다. 자, 그리고 우리 땅은 지목은 임야라도 지금 앞자락에 석축공사라든지 평탄화 작업은 다 되어져 있다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우리 땅 옆으로 삼상전기가 지나가고 있고요. 상수도는 지금 인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나중에 공장을 지으시면은, 창고를 지으시면은 지하수는 하나 파야 되고, 하수도 배관공사는 우리 땅 앞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. 그쪽으로 나중에 배관공사를 하시면 됩니다. 자, 이곳은 경북 성주군 초전면 용봉리입니다. 용봉공단 안에 있는 땅인데요. 바로 입구의 좌측편에 있는 땅입니다. 부지 면적은 약 400평입니다.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. 금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오는데요. 다 전용을 받았을 때 160평 정도를 지을 수 있습니다. 자, 우리 땅은 좌측편에 있습니다. 평평한 땅이고요. 지금 제 차가 서가 있는 요 구간은 구거입니다. 구거. 구거를 지나서 바로 있는 땅입니다. 나중에는 공장 허가라든지 창고 허가를 내려면 구구 점령을 받아서 들어가야 됩니다. 자, 평탄화 작업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. 보자. 모양이 삼각형 모양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. 삼각형 모양. 토목공사비는 크게 들어갈 게 없을 것 같습니다. 나중에 기초공사를 높게 해서 바로 건물을
앉으시면 됩니다. 160평 가면 큽니다. 자, 우리 땅 좌향은 지금 보면은 저쪽 앞에 보이는 저게 이제 정남향입니다. 남향으로 건물을 안치도 되겠습니다. 고속도로가 바라보이는 자리가 곳이 방향이 남향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소음은 심하다.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게 인근에는 공장 지대입니다. 저쪽에 공장은 불이 탔는가 보다. 불 났다, 불. 뒤쪽에는 공장들이 여러 동 있습니다. 평평해서 뭐 토목공사비 들 것도 없고, 그리고 공장 허가는 지자체인 우리 성주군청 공장 허가과에 코드본을 넣어 가지고 허가가 된다 안 된다 그거를 확인을 하시고 된다면 계약에 임하시면 됩니다. 아직까지 여기는 광역상수도는 안 돌아 있습니다. 전부 지하수를 파서 공장용수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곳에서부터 이제 남김천 IC까지는 한 10분 정도 소요됩니다. 가깝죠? 성주 읍내는 한 15분, 20분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. 여기서 대구까지는 한 50분, 1시간 정도 걸립니다. 멀죠? 김천에서는 가까워요, 우리 땅이. 자,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. 이곳은 경북 성주군 초전면 용복리, 오늘 공장용지 할 만한 땅, 창고용지 할 만한 땅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. 부동산 꿀팁 또 멋진 매물 만들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